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가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3월 31일 금요일 삶의 예배일기 제목 암논의 죽음 본문 사무엘하 13장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한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곳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하나님은 12장에서 다윗의 범죄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러한 재단이 본격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내용이 희망적이고 진취적이었다면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 범죄한 후로는
그 내용이 비탄적이고 괴로움이 가득한 인생의 여로를 그리고 있습니다. 암노는 발정한 나귀처럼 앞뒤 없이 이복두이 동생 다말을 취하고 버립니다. 이에 분노한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합니다. 어떻게 왕의 가정, 그것도 믿음 좋은 다윗의 가정에 이런 폐륜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침실이 경건하고 깨끗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부부 생활에서 신실하지 못했으며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죄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은밀하게 범죄했지만 그 결과는 백주대낮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보응합니다. 심은 대로 납니다. 우연이나 요행이 없습니다. 현대의 가정들은 밀폐된 아파트에 숨겨져서 모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알고 다음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침실의 순결을 지키십시오. 좋은 벽지와 인테리어가 가정을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결한 남편, 정결한 아내가 가정을 아름답게 합니다. 말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성결한 생활이 자녀들을 변화시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바라지만 나는 정작 그런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용 말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적용 질문.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경건한 삶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금주 암송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오늘도 행복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에 말씀드리는 7가지 항목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 오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일 5가지를 기록하십시오. 기도. 하루 3번 기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전도. 하루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사역. 사역을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선행. 거룩하고 선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용서. 나에게 아픔과 손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다가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회개. 자신의 죄를 지적으로 깨닫고 정적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여 끊어버림으로 받은 은혜를 기록하십시오. 예배일기 책으로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일 공예배와 평일 개인적 삶의 예배에 거룩한 산재물로 드림으로 예배 승리, 신앙 승리, 사역 승리, 인생의 승리자가 됩시다. 개인 기도하심으로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